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훈입니다. 오늘은 그 사군자 실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그 문인화에 대해서 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문인화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봤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건모술수만 그 건모양만 작품을 베끼다 보면요 안 되면 그냥 붓을 놓게 돼요. 그뭐 그거 신경 쓰고 자꾸 그걸 그립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숨을 몰르면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연습하는 거 하나하나 한손한 손이 그내 마음이 이렇게 옮겨진다더라 파선지에. 그러면 결국 연습한 그 피지 그런 것도 환불하기 좀 어려울 만큼 그 정신이 파선지에 묻어난다면 그걸 믿는다면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당위성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형은 그 똑같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부담이 없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써야 하든지 옮겨지나. 근데 마음을 쓰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그 그리면서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하나. 이 지금 7번이면 7번이고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테고. 아니, 내가 뭐 언제 그림 그렸냐요. 난선 하나 되는 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냥 중심, 평심입니다. 평심. 그러니까 태만도 욕심도 하고 그런 걸 버려야 이게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평상시 아니라 원래 가진 그 나의 마음 깊은 곳. 그곳은 깊지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평심이다. 그냥 보통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린다면 그림 그리는 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평심이고 중심입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하든지 옮겨집니다. 제가 이런 정신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러지 굴착추기고 고주와 매주와 그러느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평생 그림 그렸잖아요. 옛날엔 저도 그랬는데 이걸 그리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심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와 같아요. 내가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건 욕심이야 지나친 그런 편견이고 그런 나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면 안 되고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면 하는 게 옮겨진다. 그래서 그 육조시대 사약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론육법 그 자기 저서 고학품독이라는 저서에 화론육법 원래 이제 서술했습니다. 그 제1번으로 기운생동이에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첫 번째 기운생동 이렇게 앞에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음도 그리고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걸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면서 마음도 함께 그려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 한마디로 전달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그
역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그 문이라는 아주 예사롭지 않은 어쩌면 동양화 한국화됐는데 그 전부가 예사롭지 않은 정신적인 면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좋은 거 아니면 이렇게 드리고요. 이제 사군자 두 번째 시간 실기 제가 소상히 자상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소상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해서 난꽃두 가지 있거든요. 그냥 난꽃 하나, 줄기 하나에서 꽃 하나 피는 거, 그 다음에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개 피는 거, 회란, 이두 가지를 그려보고 또그 어제 오선에다가 그난 꽃을 거기다 붙여서 그 그림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끝쪽에다가 한쪽 그 양쪽 모를 것 같고 이거 조금 휘인 것 같아요. 자, 찍어서 이렇게 놓으면 일단 봉우리가 되죠. 그리고 봉우리 밑에를 콕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줄기 요걸 봉우리 맞추면 자 그럼 농담 처리 되죠. 여기 끝 조금 찍었기 때문에 여긴 흐리고 역시 나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완전 봉우리. 그리고 이제 반봉우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보면 저는 1번하고 3번을 여기서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이것도 난에서 보면 봉안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 난꽃을 그냥 난꽃도 엮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계속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하면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는 다섯 잎이니까 원래 다섯 잎이니까 1번 가고 2번에다가 2번을 좀 길게 하고 여기가 좀 넓죠. 넓게 이게 넓게들 안 그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중심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이제 보니까 지금 꽃에다도 그 설명할 말이 많이 많네요. 자, 다시 또 하나 1번은 그냥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3번을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에서 교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 점을 딱 찍고 이렇게 그럼 봉우리 잘 펴나가는 거예요. 지금 봉우리에서 이렇게 세개 있다 네개 있다 이제 난초꽃 잎은 5개 보통 5개에서 6개까지도 하긴 한다고 그래요. 하고 요건 이제 요게 1번 아니 요게 1번 2번 3번 이제 4번 5번을 바꿔도 되고요. 5번 근데 이 4, 5번이 자칫하면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일자로 그래서 그런 건좀 피하는 게 지금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일자라는 거. 요것처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서 일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1번, 3번, 여기 4, 4번, 5번, 이제 5번 그리려면 여기다 그리든가, 5번을 만약에 여기다 그리면 이게 나란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5번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그리는 게 최대한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심이 여기 되고 꼭 눌러서 이렇게. 자, 끝에다가 진한목 찍어서 1번, 2번, 3번, 4번, 4번만 할까요? 4개 그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자, 끝에다 또 진한 목 찍어서 이걸 아래를 이렇게 고개를 아래를 보고 숙여진 이렇게 숙여진 이건 이제 무슨 이슬을 맞았거나 비를 맞았거나 뭐 이제 이거 보고 비우자에서 우란이라고 아래쪽으로 늘어진다는 거고 우란은 1, 2, 3, 4, 5. 여기 중심. 그죠? 또 끝으로 찍어서. 이제, 하늘. 이제 무슨, 또 풍란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지, 이렇게. 이쪽을 향한 거죠. 좀 억지 쓰는 거네. 이거는 잘안 됐네. 이 중심이 안 맞네. 자, 하나, 둘, 셋. 흐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 지금 제가 여러 개 그리는데, 여러 가지 모양을 안 그려도 이제 나중에 작품하려면 계속 이게 이제 꽃을 그리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그렸는데, 이게 다 됐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요 안에,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난이에요, 난. 그런데, 심점이라고. 마음심자 이거 심자 이거 요 마음심자 두 개가 연결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심자 이름을 따서 이 안에 수술 같이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걸 심점이라고 해요. 이걸 심점이라고. 이 심점 어디다 찍느냐? 가운데가 여유가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사이사이. 자, 가운데 이렇게 찍고, 조금 어떤 귀퉁이, 이렇게. 이렇게. 요런 걸 여기다 이렇게 찍고, 요런 데 만만하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찍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심점이요. 심점은
몇개 찍느냐 하면 3개에서부터 5개까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보통 넷, 다섯 이렇게 찍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사실 난 수술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무슨 끈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 다른 무슨 꽃수술처럼 된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이 여러 꽃 옆에 붙어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이게 난꽃 수술 시점이라기보다 여기서 기법상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점을 찍어서 찍고 붓이 어디로 가느냐. 점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붓이 여기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중심 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항상 중심 쪽으로 향한다고요. 그러면 점이 10개라도 10개가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이렇게 찍어서 밖으로 던지면 이게 모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걸 찍어서 항상 가운데 쪽을 향해서 찍어야 돼요. 일단은 요 난꽃은 요 정도로만 하고 이제 농담 처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붓을 빨아서 붓끝에다가 먹을 진한 거 조금 찍어서 그리면 돼요. 그리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데 욕심을 더 가지면 나중에 이제 혹시 먼저 그린 두 잎이 지나고 점점 그려나갈수록 흐려지면 좋습니다. 근데 가람은 조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가운데 지나고 갑자기 흐려지고. 근데 그거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목을 여기서 이렇게 끝에 조금 찍어서, 꽃을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요, 자꾸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아주 신기하게도 진해 점점 흐린 꽃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농담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꽃 해란 같은 건지 해란 지금 바로 그릴 건데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해란, 해란. 적당히 쓸게요. 해란이고, 해란 중심 줄기를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근데 이 중심 줄기가 조금 나무 같아요. 약간 나무. 그냥 나무 같으려면 한번 쉬면 되거든요. 한번 내지 두 번을 이렇게 가다 쉬어요. 그러면 계란 중심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려요. 이렇게 누르고 콕 찍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누르고 콕 찍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건너뛰고 뒤 거죠. 이렇게 쫙 눌러서 이렇게 꼭 찍고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 딱 붙여야 돼요. 그래야 안 떨어지죠. 이렇게 눌르고 붙이고 눌르고 붙이고 눌르고 붙이고
유쾌하고 최종으로 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날 꽃이 이게 여인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심 줄기를 향해서 얼굴을 다 중심 줄기 쪽에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소곳해 보이는 그런 거죠. 다소곳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근데 이 중심 줄기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이걸 너무 진하게 그려도 안 되고 조금 아래쪽이 넓은 듯하게 이제 그려야 돼. 넓은 듯하게. 그리고 자 이제 끝에부터 이렇게 그리니까 꽃은 아까 그 그냥 난꽃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난꽃 그리는 거 똑같아요. 둘, 셋, 넷, 다섯. 꼭 눌러서 꼭꼭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눌러서 꼭 갖다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 하나 끼고. 뭐 많이 그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다시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좀 조금 바람 같은 거 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은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흐름이나 뭐 그냥 바람 부는 흐름 같이 생각해도 돼요. 어디로 이렇게 휩쓸리는, 그러니까 어디가 서로 막 이렇게 대칭 정질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게 균형 딱 맞춰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도 약간은 바람이 날리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지금 기초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네요. 이 바람이 날리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됐네요. 네, 이거 역시 어떻게 해요? 끝에 이제 요 심점은 더 까매야 돼요. 여기 꽃보다 더 까매, 제일 까매야 돼요. 따다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찍고 자꾸 중간을 향하잖아요. 이렇게 중간 따다 이렇게 중간을 향 중간을 뿌린다. 중간을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별도로 그 깨끗하게 그 사진 정리를 해서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계란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난꽃하고 해란꽃하고 지금 그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란꽃 중심 줄기를 이렇게 지그재그라거나 이거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구부러져도 한쪽으로만 이쪽으로 구부러지는 이쪽으로. 이건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난잎하고 비슷하죠? 난잎을 쭉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잎 가지 않듯이 난잎하고는 조금 틀리게 강한 나무처럼 한 번씩 마디를 만들어줘야 되긴 하지만 지그재그로 구부러진 않고 여기도 이제 이 심점 같은 거 여기다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봉우리에다도 찍긴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난꽃, 계란꽃, 심점 찍는 거 방법, 그리고 이 방향 늘어진 건 우란,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쏠린 거는 여기 풍란. 이렇게 하고요. 이게 그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아주 간단한 그런 난 하나를 그려보자고요. 그 이 사군자는 그 여백의 미, 간결 담백, 그런 거. 그게 좀 꼭 그 핵심은 아니지만, 그게 담백한 게 좋다. 너무 복잡한 그런 것보다. 그렇죠? 난잎판을 두세 개 그리고 거기다 꽃한송이 그려도 사군자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큰 작품 들어가네요. 작품 들어가야 되니까. 자, 난잎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붓에 몸을 지난 걸 찍어야죠. 그죠? 지금까지 이제 꽃 그렸는데, 아니면 붓을 두 개 가지고 꽃 그리는 붓은 꽃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여기서 선 하나를 아주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직선 연결에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쭉, 다음에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환면 되지, 봉환. 슉, 해서, 아까도 지금 이렇게 하거나, 이리 가거나 다, 여기가 교차되고, 여기 공간이 있으면 봉환입니다. 봉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단엽을 조금 올리 붙여가지고 엮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봉환인데 봉환이 너무 비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하나 가도 돼요. 단엽 두 개를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시면 이런 걸 또 하나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또 그런 그림이 앞으로 계속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부분적으로 배운 그 뭡니까 꽃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1번은 그냥 이렇게 반드시 해도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4번, 5번.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1. 요거는, 뭐, 5. 그냥 이렇게만 해도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찍어야 되는데, 심점 찍어요, 심점. 따당, 땅, 땅, 이렇게 찍고. 지금 이제 이거 그려가지고 심심해서 더 그리고 싶으면 더 그리는데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처럼 자 여기다 1번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차 되는데 10십자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엇갈려 교차가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봉안을 해요. 이렇게 하나 긴 하나 써. 역시 파봉안. 그리고 단역 짧은 이빨이요. 그러면 이것만은 포기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 생겼죠. 근데 여기를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하고 이렇게 이어보는 거지. 이쪽 부득에 이렇게 만들고 자 꽃을 이제 근데 적당히 요소요소에 이제 그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 꽃은 희란이에요? 난이에요? 그냥 난지죠? 난이에요. 줄기 하나에 꽃이 하나씩 피었으니까. 자, 그래서 봉우리 그리고 꽃이 많아졌네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면 채점도 찍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 이게 훌륭한 작품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1번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난잎이 뭐 실제 난잎은 이렇게 긴 거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니까 이렇게 쌍봉안. 자, 봉안 하나, 봉안 둘 이렇게 하나. 봉안이 두 개 생겼죠? 이렇게. 쌍봉안. 그렇고 파봉안. 이게 그 파봉안이지. 이쪽 하나 더 해도 되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파봉안 하기 전에 여기 중간에 갖다 이렇게 뚝 이렇게 같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 형식에 맞춰서 이거 1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봉안 하나면 파봉안 이건 연결선 이쪽 예고 예고 서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자 꽃은 다른 곳으로 그려볼게요. 조금 적은 이것도 그냥 회랑 그리지 말고 그냥 난이죠. 그냥 난이에요. 붓을 빨아서 붓끝에다 진한농을 이렇게 적게 되면 그냥 농장은 스스로 돼요. 자연스럽게. 요런 그 난잎 사이사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데다 이렇게 봉우리도 넣고 다음 시간에는 뭐 상교차. 그래서 구성상 선이, 선을 그을 때, 난초선을 구성할 때, 선, 무슨 상교차랄지, 뭐 집적교차랄지,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기 시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느라고 감사합니다.